의문이라고 합니다. 뭐 여러분? 뭐 도곡당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떡하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명박이 앞으로 처벌받게 될 기소될 정말 수백 건 중에 정말 발톱에 때만 하는 거예요. 남은 시간 동안 맛있는 거 많이 챙겨 먹어야겠네요. 그런 이야기 있었죠. 주말 동안에도 테니스 치었다고. 네. 테니스 치면서 2년 후에 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알려졌죠. 2년? 네. 뭐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명박 씨가 구속영장이 청구됐군요. 청구됐습니다. 효과음 좀 넣어주세요. 빰빠밤빠밤. 효과음 넣는 거 귀찮아. 네, 귀찮아. 마차님. 직접 효과음 주세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주말 동안 법리를 다 완성을 하고요. 기승전결 다 완성을 하고 그리고 법원에서도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날 여지를 다 빼버린 상태로 완벽하게 맞추어서 오늘 구속영장 청구를 했을 거고요. 모든 법학자들이 대부분 이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는데 지금 무게를 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드디어 포승줄에 묶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 이게 제일 크고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의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이렇게 혐의가 구속영장 청구의 이유인데요. 가중처벌된다는 게 진짜로 중요하거든요. 가중처벌되는 거. 보통 일반인들의 범죄보다 훨씬 더 중하게 다루는 범죄 중에 하나가 공무원 3급 이상이거나 강요를 했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처벌받는 부분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그냥 폭력사건 있잖아요. 네. 가중처벌법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내가 야수님을 그냥 때리면 그냥 법에 적용을 받는데 단체로 때렸거나 무기를 들었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 가중처벌됩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푸나님이 말씀하신 그 범죄들은 이명박이 앞으로 처벌받게 될 기소될 정말 수백 건 중에 정말 발톱에 때만 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인 거죠.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 범죄만 가지고 처벌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밖에서 뭔 일인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딱 구속되는 순간에 지금하고 좀 많이 달라졌겠죠. 네. 이명박 씨는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최소한 일주일 안에 논현동 자택을 떠나서 무상급식을 먹게 되는 그 상황에 놓일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맛있는 거 많이 챙겨 먹어야겠네요. 그런 이야기 있었죠. 주말 동안에도 테니스 치었다고. 네. 테니스 치면서 2년 후에 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알려졌죠. 2년? 네. 뭐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관례에 따라서 자기가 2년 정도면은 사면 돼서 나올 거다라는 자신감의 발론데 택도 없는 소리죠.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 그런 일을 할 일이 없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난 그렇게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말을 겪으면서 여론을 계속 봤을 거라고 보고 금요일날 새벽 5시에 구속되는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역사에 큰 획을 또 하나 긋는 그런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크고요. 검찰 출석하는 날도 엄청 떠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떨고 있다는 게 보여요. 대통령을 지냈지만 현재 대통령이라는 권력도 아니고 일개 개인이란 말이에요. 법적으로 보호받는 거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실에서 경호해주는 것뿐이에요. 이명박이라고 하는 그 일개 개인인데 이 사람이 만약 여러분들은 그런 멘탈이 만들어지기 힘들겠지만 대통령이었다고 쳐봐요. 날마다 이명박이 비리가 터져나와요. 방송만 틀면 본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떨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떨고 있는 가운데 검찰에 출석해서 사실상 다 내가 한 게 아니다. 10만 달러 제외하고는 뭐 그런 식으로 했던 상황인데 지금도 언론에서 나오는 보도 중에 저는 3분의 2는 검찰이 적당하게 언론에 어레인지해 준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조사 대상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중에 지금 최근에 나왔던 게 1차적으로 이 이야기는 나왔었어요. 뭐 작전명, 뭐 데이비드슨 연어 이런 거 이런 건데 그게 사실상 검찰에 의해서 확인되는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중에 제일 분노한 게 국정원 대북 공작비 이걸로 바다 이야기를 그렇게 캐고 다녔대요. 2012년 4월 총선이면은 박근혜 정권이 그해 12월 달에 대선에서 박근혜가 당선되는 바로 그런 시기인데 그 전에 4월 달에 총선이 있었죠. 그 총선 때 바다 이야기 관련해갖고 필리핀에 도주했던 관련자를 국내에 송환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폭로하고 추모 분위기를 꺾자는 의도에서 이 공작을 했는데 조사를 했더니 관련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왜 가끔씩 우리 방송에 최민희 의원이나 김현 의원 이런 분들이 나와갖고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가 있었으면 진작 털렸을 거라는 게 바로 이런 이야기거든요. 털어도 사건의 관련성, 개연성이 안 나오니까 무혐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 이야기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조작에 의해서 가장 큰 피해자 중에 한 명이 명계남 씨잖아요. 정말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명계남 씨가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했다라는 그 모함으로 정말 영화계에서도 거의 캐스팅이 어려워졌고 실제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 지장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힘들게 지낸다고 하잖아요. 그 후폭풍으로. 바다의 이야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인연이 있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사업을 하면서 CCTV 관련 그 제품 납품을 일을 했었는데 그때 그 바다 이야기 이전에는 그 화상 경마장이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화상 경마장 오락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그 설치해 주는 일을 하면서 인연이 돼 가지고 그 오락실의 전체 시스템 서버를 관리하는 일까지 하다 보니까 전체 이제 화상 경마장이나 바다 이야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반적인 시스템을 이제 한번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100% 사기구나. 이게 왜냐면은 사업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조폭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부를 들여다봐도 다 현금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점조직처럼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검찰이나 국세청에서 바다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기획 수사로 들어가면은 누구든 걸려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세였어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스타크래프트 때문에 그 아케이드 오락실이 거의 다 이제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자피시방으로 예, 바뀌고 있었던 마지막 사업 모델로 이제 쥐어 짜서 나온 거였거든요. 바다 이야기가.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 지주들하고 이해관계가 엮여가지고 바다 이야기가 들어간 그 동네는 보통 1년 내에 자살하는 사람이 몇 명씩 나오는 그리고 돈 때문에 칼부림 나고 동네 일대는 슬럼화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환전 그 상품권 현금으로 바꿔주는 이게 불법 환전소가 우후죽순 들어서고 지금의 저기 강원랜드 같은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갈 때까지 가고 난 다음에 완전히 그러니까 지역사회가 파토가 난 다음에 이제 단속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이명박 정권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사행성 도박이라는 게 절대 돈을 벌 수 없는 구조. 예. 그런 사기, 진짜 이거는 운영 시스템을 보면, 아, 이거는 100% 사기다라는 걸 알 수밖에 없어요. 예. 예. 우리 야수님이 영도 바닷가에서 놀던 이야기, 바다 이야기. 고래 잡는 이야기. 이게 그 도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도박이라는 거는 어차피 사행성이고요. 이게 뭐 국가에서 하건 개인이 하건을 따지지 않고, 도박은 기본 사행성이라는 것이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게 확률을 어떻게 조작하느냐, 뭐 덜 조작하느냐, 많이 조작하느냐의 차이지 확률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는 것 자체도 조작이거든요. 그렇지. 예, 그래서 라스베가스나 뭐 마카오 이런 데서 하는 것들도 확률을 만들어 놔요. 기본 조작을 해 놓는 거예요. 몇 퍼센트 확률로 당첨되게 만들어 놓는 거기 때문에 이건 기본은 조작이고요. 이 조작의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뭐 100분의 1이냐, 1억분의 1이냐, 이 차이에 따라 다른 거지 큰 차이는 없고 문제는 이런 바다 이야기가 이명박 정권에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이전 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 되지도 않는 증거도 없는 것을 탈탈 털어서 뭔가를 조작을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서서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2017년 5월 장미대선이라고 하는 그 대선에서도 이 바다 이야기가 나왔어요. 홍준표 입에서.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것은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유한국당 부류, 바른당 이 부류 애들은 지속적으로 꺼낼 수밖에 없는 아젠다예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엄집 낼 수 있는 그 스크래치를 낼 수 있는 정말 작은 먼지 같은 존재들이라도 그거를 키워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계속 들고 나올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이 바다 이야기나 기타 등등 이런 걸로 들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대범하게 넘어갈 시기는 이제는 지났다고 봐요. 이거는 철저하게 앞으로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법대로 처벌하고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관련이 없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정식 뉴스로는 못 나가고 국정원 등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카톡 같은 데 뿌리는 방식으로 계속 스크래치를 내니까 노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수원에서 폭행당하신 분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아, 태극기 집회 중에 네. 폭행당한. 그렇게 이제 결의에 찬 좀비들이 죽창 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좀 시비가 걸리면은 다구리 논다고 하죠. 어떤 식이었냐면은 그 깃발 들고 있는 그 막대 있잖아, 긴 거. 네. 이걸로 차 안에 집어넣고 막 쑤셔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는 어린 아이들도 타고 있었고 부인도 타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 나오니까 집단 폭행하고 경찰은 거기에서
피해자를 막는 방식이 아니고 모른 척하는 방식으로 당해버린 거예요. 이 사건이 지금 정식으로 고소가 된 모양이던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뭔가가 입력되어 있는 좀비들이 나라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쪽 분들의 어떤 이런 비리가 있었으면 진작에 나와서 다 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럴듯하게 카톡이나 하다못해 우리 방송 댓글 같은 곳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가끔씩 달리잖아요. 뭐 바다 이야기는 어쩌네 저쩌네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봐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고 없는 건 없는 것이죠. 예. 자 다음에 지광스님이란 분 좀 이야기하는데 이명박 씨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 아니겠습니까? 소망교회 유명하고요. 서울시도 봉헌하신 분. 그렇지. 예. 대통령 시절에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이명박이었는데 보험 종교적으로 이제 화합하실 분이시니까. 돈에 관해서는 정말 어떤 일가를 이룬 철학자 같아요. 어떤 것도 그 구별하지 않고 돈만 갖다 준다면 모두 다 안아주는. 이분이 현재 국제신문이라는 곳에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고요. 국제신문이라는 곳이 이제 부산에 있죠. 그 예, 유명한 신문이죠. 국제신문의 대주주가 지광스님이 주지로 있는 능인선원이고 이분이 이명박에게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이제 유명하게 그랬대요. 그 서울대 나온 기자 출신 엘리트 스님. 알고 보니 서울대 나온 건 아니었죠. 그렇죠. 예, 뭐 그 이런 거고. 근데 선원이 이제 우리가 낯선 용어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쉬운 말로 보면 아카데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깃집 아니에요. 학원 뭐 이런 거. 예. 근데 이분이 네. 그러고 나서 정말 나중에는 서울대에서 종교학 석박사를 땁니다. 서울대 출신 맞네. 마차님한테 내가 헤드폰 번벽에 스위치 켜 있어 그랬더니 딱 그 순간에 키면서 켜져 있네요 그러고. 그거 아니야 지금.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지광 측에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고요. 김백준을 통해서도 이제 지광이 돈을 김백준한테 줘서 김백준이 이명박한테 줬다 이런 고리거든요. 그런데 지광이 언론사 인터뷰에서 대변인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명박이 직접 요구했기 때문에 줬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민원 편의를 봐줄 테니 당선 축하금을 보내라라는 제안이 이건 협박이거든요. 제안을 받고 2억 원을 김백준을 통해서 보낸 거라고 지금 지광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광 측에서는 이것을 검찰에 출두해서 다 얘기했을 거고요. 그리고 김백준도 이거에 대해서 실토를 했고 했기 때문에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또 요거 한 것만 갖고도 이거는 뇌물을 내지는 협박, 공갈 협박 뭐 기타 등등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중에는 이명박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거죠. 김백준, 김희중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직접 가서 뇌물 받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검찰에 가서 김백준이 어디까지 털어놨는지를 모르니까 불안한 거야. 그런데 이번에 김백준이 그걸 털어놓으니까 검찰이 지광 스님을 여기 님자 붙일 이유가 없잖아요. 지광스. 그냥 지광이라고 부르세요. 이름이니까. 유머가고 생각이 나서. 지광스. 아, 나는 이 사람한테 님자 붙이고 싶지가 않은데도 님을 붙이잖아요. 스님들은. 그냥 지광. 중지광. 지광스. 맞네. 자, 이분을 불러서 직접 물었는데 맞다라고 시인했단 말이에요. 안 할 수가 있나. 대신에 이쪽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명박 측에서 요구를 했건 안 했건 간에 뭔가 편의를 봐달라고 하는 거니까 불교대학 설립에 편의를 제공. 밖으로 드러난 명분일 거예요. 그게 어떻게든지 그걸 우리가 해결해 줄게 먼저 돈을 줘 이걸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양쪽의 이득이 맞아떨어지니까 네. 줬을 거라고 보는데 이명박은 조사해서 받은 적 없다. 난 전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요. 이게 어떤 좀 카테고리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이나 종교계 사학 쪽은 2억. 지난번에 ABC 뉴욕제과도 예. 2억인 걸 봐서는 뭔가 가격표가 있는 그러니까 게 아닌가. 교육 콘텐츠를 중심으로 이렇게 규모가 있는 재단법인이 정식 학교법인 허가를 받기 위해서 로비를 꾸준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능인선원이라는 이 불교 관련 재단법인이 2억을 내놓을 정도면 그 강남이나 서울권에 그 연예인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학교라는 이름을 가진 학원들 굉장히 많잖아요. 기획사요? 예, 아니요. 그러니까 기획사가 투자해서 만든 학원들. 예, 학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학원들이 이제 2년제 대학 허가를 받기 위해서 로비를 많이 해가지고 국회 내에서 문제가 된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능인선원이라는 이런 불교 교육단체도 이 정도 2억이라는 돈을 내놓고 대학 설립을 위해서 로비를 했는데 얼마나 많을까 싶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학교가 얼마나 많은데. 불교뿐만 아니라 장로님을 모시고 있는 교회들이. 거기는 DC해주겠죠. 장로 DC. 예. 얼마나 많이 또 바쳤겠어요. 이게 당선 축하금이라는 이 명목으로 이게 퉁쳐질 만한 사항은 아닌데
그냥 우리가 뭉뚱그려서 당선 축하금이라고 봤을 때 능인선언 지방에 있는 국제신문사 이런 데서 2억이라고 봤을 때는 그 당시에 당선 축하금이라는 규모를 봤을 때 이건 어마어마한 금액이 오고 갔을 거라고 봐요. 이건 뭐 1,200억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전국적으로 모든 정치 그룹, 그렇지요. 경제 그룹, 예, 예. 문화 예. 모든 그룹들에서 당선 축하금이라고 갖다 바쳤을 거란 말입니다. 다 현금으로 다 줬다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 규모가 어마어마했을 거라고 보고요. 이 규모들이 하나하나 밝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미투 운동처럼 유투 너도 냈지 이렇게 지목하는 유투로 됩니다. 그래서 이재용도 밝히고 다 밝혀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다시는 이렇게 어떤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의 권력자를 위해서 모든 걸 갖다 바치고 이득을 이권을 얻어내는 이런 시스템은 이제는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지광수님 이제 한 사람 지목해 주세요. 이제 지목 당했으니까 뭐 릴레이하는 거야? 유투 해가지고 김백준이나 김희중 정도는 어떤 구조 속에 넣어 있냐 이걸 한번 봐야 돼. 이명박 자체가 직접 가서 받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 받는 자가 꼼꼼하면 밑에서 일을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명박한테 핀잔이나 뭐 이런 걸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록이 꼼꼼해져요. 구조가 그렇다고.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누구누구를 만나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기록돼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본인한테는. 그러니까 내가 네. 중간에 그 땡그무지 알았다는 걸 증명하기 쇼킹하지 위해서.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기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을 잘 끌어간 리더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죠. 중간에 배달 사고가 조금 나는 건 눈감아 준다는 거야. 니들도 먹을 몫이 있으니까라고. 이제 김백준 자체는 이명박의 집사로서 검찰에 들어갈 때 이미 그런 자료를 준비했고 갔다는 거지. 내가 심부름했다는 이야기는 다 거기에 지금 검찰에 대부분 다 이야기한 거잖아요. 예. 일종의 이거는 김백준 입장에서는 본인이 조사에 협조함으로써 형량을 적게 받겠다는 그런 차원의 전략이기도 해요. 검찰에서는 이걸 웬걸? 득템. 왜냐하면 계좌로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라서 검찰이 광범위하게 이 사건을 파는 건 불가능해요. 김백준이나 김희중 통해 그들의 장부 속에 들어있는 걸로 이 사건 자체. 김백준 자체가 이명박하고 감정이 좀 심해가지고 이명박을 모함하게 해서 진술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백준이 한 진술이 사실인 걸 물어보기 위해서는 지광스를 부릅니다. 지광스가 네, 맞아. 지광스. 이거 어떻게 알았지? 하고 인정하게 되는 그런 구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명박도 검찰 출두하기 전까지 수개월 동안 언론 보도가 있었으니까 각종의 것들을 기억을 더듬어내면서 사건이 대비를 해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불쑥 튀어나오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아니라고 또 얘기했다는 거잖아. 뭐라고 뭐 인정하겠습니까? 이명박은 자기한테 오는 질문 중에 단 하나만 예스라고 하는 순간 그냥 다 끝나버리는데 뭘 인정하겠어요. 당연히 감안해야죠. 그 정도의 부정은. 네. 일부 정치검찰 자기 할 일을 해야지. 이 역사적인 순간에 어설프게 끼어들면 국민으로부터 큰 저항을 받습니다. 검찰이 도곡동 땅에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땅판 돈에서 매달 수천만 원씩 현찰이 빠져나갔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뭐 여러분? 뭐 도곡당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람 뭘까요? 그리고 다 부정해. 진짜 이명박 돈은 어디가 있을까? 한 달에 기자들한테 4천만 원씩 썼대요. 술 거나하게 사주고. 예. 그러니까 나쁜 보도가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돈도 많이 썼던 거지. 가오잡는 거 하나만큼 기가 막혔다고 하니까요. 지금 굉장히 가장 열받아 있는 사람은 김윤옥이 아닐까. 사위도 그렇고 이명박도 그렇고 다 김윤옥이 받은 것만 인정을 했잖아요. 홍준표가 한 말입니다. 안철수는 절대 못 나옵니다. 나온다면 한참 떨어지는 3등이지요. 정치적으로 자멸할 겁니다. 제가 출마할까봐 무섭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똑같아.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지금 자기들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나와가지고 방방 뜨는 것을 보면 기본 인간이 아니다 얘네들은. 정말 쥐새끼의 쥐꼬리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인간이라고 쳐줄 수가 없어요. 홍준표 이하, 유승민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인간 이하의 수준들입니다. 전문. 이명박과 박근혜의 패거리들, 남아있는 찌끄러기들 이야기 좀 할게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사실 거기에 섞여 있는 거죠. 이런 게 있습니다. 안철수가 정치인으로서의 품성이 정말 나빠요. 제가 느끼긴 그래요. 유승민하고 연대는 없다.
라고 밝혔었거든요. 대선 때. 안철수의 말이에요. 말. 근데 사실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연대를 하려고 접촉이 있었다. 이게 알려진 사실이 있거든요. 안철수의 시건이고 사실은 의도적인 거짓말일 수도 있고 굉장히 간교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도 말투는 순진하잖아요. 내가 MB 아파트입니까 하는 그 말투만 순진한데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홍준표가 한 말입니다. 안철수는 절대 못 나옵니다. 나온다면 한참 떨어지는 3등이지요. 정치적으로 자멸할 겁니다. 제가 출마할까봐 무섭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똑같아.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근데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홍준표 입장에서는 지금 바른미래당의 일정 정도 지지율을 잠식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미미할지라도.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을 죽여놔야 되는 의미에서 별것도 없어. 뭐 얘네들이 나와봐야 뭔 소용이 있겠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안철수가 답하기를 제가 출마할까봐 무섭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였다는 말로 끝났다는 거야. 말의 워딩이. 이전에는 지금까지는 자유한국당과 지방선거 연대는 없다라고 계속 선을 긋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안철수가 그런 말 표현 없이 내가 출마할까봐 무섭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였다면서 홍준표의 굉장히 조롱적인 공격을 극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쪽으로 사실은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아까 말한 바른정당과의 대선 때 연대 없다고 했지만 물밑에서 연대를 시도했었다는 것이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안철수는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면서 이석연도 우리가 방송 나가는 그날 출마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해버렸더만요. 예. 방송이 굉장히 무한하게 만들어지는 예. 거. 방송 들었나요?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안철수의 미묘한 변화로 감지되는 게 진짜로 연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러다가 안철수가 인재영입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마지막 인재로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되네요. 충분히 개연성 있다고 네. 봅니다. 셀프 추천. 아. 근데 어차피 후보 단일화 논의는 위에 올라갔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김성태부터 이렇게 말했거든요. 보수 결집을 위해서 바른미래당과 연대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홍준표는 한편으로는 강하게 나가고 무시 전략으로 나가고 실무적인 선에서는 연대하지 않으면 공멸이라는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홍준표가 했던 이야기를 잠깐 곱씹어 보려고 그래요. 이거는 지금 우리 방송에도 그런 이야기 했었죠. 그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대구 경북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실은 전략 공천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공천했던 이야기를 제가 해줘요. 현역 국회의원일 때 동대문에 내가 지역위원장일 때부터 시작해서 공천에 관련해서 누군가가 와서 돈을 들고 찾아왔는데 바로 탈락시켰다 이렇게. 나는 사실 이 말 못 믿겠거든요. 그 국회 특수활동비 원내대책비도 갖다가 부인 주시는 분 아니에요 이분이. 근데 뭐 자기가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라고 20억 주겠다는 사람 집에 앞에 새벽부터 찾아왔더니 바로 그날 이 사람 공천 심사에 탈락시켜버렸다고? 그래서 좀 그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밀렸겠죠 순서에서. 그럴 수 있지. 네, 그러니까 탈락시킨 거죠. 이미 공천 내정자가 있는데. 그러면 30억 낸 사람이 있는데. 라고 추정합니다.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갔잖아요. 정치 보복이 아니라는 걸 지가 인정하는 워딩이 있어요. 지금 MB 수사하는 것을 보라.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지금은 가족도 못 믿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생 집사로 타던 사람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박근혜 수사를 보십시오. 수족처럼 부리던 애들이 등을 돌립니다. 지금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잖아. 그러면 이명박의 범죄성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밖으로는 정치 보복을 이야기하고 있어. 아니, 내가 범죄를 하는데 주위 사람을 못 믿겠으니까 나 자신만 믿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그 일종의 삶의 진실 같은 거죠. 나 자신을 믿어라. 이 얘기는 지금 굉장히 가장 열받아 있는 사람은 김윤옥이 아닐까. 사위도 그렇고 이명박도 그렇고 다 김윤옥이 받은 것만 인정을 했잖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떠오르고 있는 것 중에 떠오르고 있는 것 중에 부산의 LCT 비리처럼 네. 서울에서도 엄청난 비리가 하나 있었더만요. 파이시티. 그 코스트코 앞에 있는 화물터미널 있어요. 양재동에. 그 부지에 굉장히 큰 쇼핑몰,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는 그거 관련이죠. 그 비리 구조가 LCT랑 거의 비슷하다는. 네. 비슷하죠. 네. 63빌딩도 시티라고 그러잖아요. 63시티. 예, 예. 규모가 엄청 큰 거예요. 예. 하나의 도시가 형성될 정도로. 근데 거기 인허가 관련해갖고 사실상 처벌받은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왕차관. 박영준. 박영준 정도가 예. 처벌받았는데 그 후로 최근에 그 관련돼서 박영준과 함께 처벌받았던 모 인사는 이명박한테 보고된 사안이다. 이명박 관련이 있다. 이명박과 만났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의 비리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들어간 돈의 절반만 남았다. 근데 그 날아간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
뭐 대략의 얼개는 그 정도입니다. 이팔성하고도 네. 연관이 있는데요. 그 이팔성이 우리은행 회장으로 있었을 때 5천억을 불법 대출 받아서 그중 3천억이 월드드론가로 사라져버린 사건이었죠. 오 마이 갓. 네.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먹는 괴물 하나 있죠. 먹개비. 아 그런 거 말고 할리우드 영화에 나오는데 그런 괴물이 하나 있었는데 닥치는 대로 다 그냥 먹어버리는 괴물. 불가사리라고 하죠. 불가사리 말고 또 있었는데 우리나라 말 말고 외국어로 돼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내 기억에 아시는 분은 댓글. 근데 진짜 그런 구조인 것 같죠. 누구 말대로는 이명박은 돈 벌려고 당선됐다는 말이 진짜로 맞는 말 같죠. 네. 도대체 이 사람 뭘까요? 그리고 다 부정해. 진짜 이명박 돈은 어디가 있을까? 영포 빌딩 지하를 파보면 나오지 않을까? 창고 말고 그 창고 지하에? 글쎄 한국은 위험해서 한국 안에 두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안 그러면 그 명동을 그냥 통째로 매입을 한 건가요? 이명박이 직접 받지 못하니까 누군가는 그거를 대행해주는 관리인들이 있단 말이죠. 관리인 중에 두 명은 이미 검찰 조사를 받거나 구속됐거나 했고 그리고 나머지 돈들은 규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혼자는 못해요.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그렇죠. 한계가 있기 예. 때문에.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모아진 돈들을 어떻게 했을까? 일설에 의하면 이명박이 돈만 모은 건 아니라고 해요. 김유찬 전 비서의 이야기 들어보면 한 달에 기자들한테 4천만 원씩 썼대요. 술 거나하게 사주고 예. 그러니까 나쁜 보도가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돈도 많이 썼던 거지. 가오잡는 거 하나만큼 기가 막혔다고 하니까요. 그럼 자기 식구들한테만 그렇게 짜게 굴고 그렇지. 자기가 잘 보여야 될 사람들한테는 정말 제대로 썼네요. 그게 한 달에 4천만 원이 예. 10년 전 이야기예요. 10년, 15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명박 측한테 그렇게 술을 얻어 쳐드신 기레기 분들 미투하세요. 당신들 그 언론계에 있을 자격 없어. 기자니까 미투보다는 유투가 훨씬 낫겠네요. 누구를 지목해서 같이 먹었던 그 자리에 동석해서 다른 기자 하나씩 모든 언론사에 다 있겠네요. 들어가 있을 겁니다. 지금쯤이면 아마 거의 고위급이죠. 10년 전이니까 각 언론사의 고위급에 들어가 있는 인사들 중에 이명박으로부터 술 얻어 쳐드신 분들 자수하세요. 그리고 빨리 고만두세요. 그게 민족을 위하는 길입니다. 일단 다 토해내시고요. 그렇죠. 자, 다시 그 자유한국당과 바른 미래당으로 돌아와 보면 그렇다 보니 사실은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인 걸 보면 연대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정치야. 네. 일단 구조는 이렇게 될 거라고 봐요. 공천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지분 때문에라도 또는 서울시장 같은 경기도지사 같은 광역 시스템 속에서라도 공천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막판에 가서 연대하는 시도는 계속 있을 겁니다. 근데 받아주는 상황이 안철수처럼 처음에는 딱 잡아떼다가 말하는 워딩이 조금 조금씩 바뀌면서 결국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말을 일거에 뒤집으면서 또 다른 명분으로 우리는 그래서 연대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뭔가 좀 큰 실수를 하게 되면 그걸 명분으로 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최근에 이제 개헌 이야기 같은 거를 밀어붙이는 느낌이 좀 나면 그 독재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연대한다 이런 관점으로 선거를 임할 거라는 거죠. 대단한 프레임이죠.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지금 만 1년이 지났어요. 박근혜 파면된 지가.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피해자 프레임으로 국민들을 속일 거예요. 본인들은 가해자였거든요. 가해자고 공범, 지금도 가해자예요. 국민들을 가해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드러난 사항이에요. 본인들이 가해자라는 걸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겁니다. 박근혜 파면으로. 그랬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중하고 정말 쥐죽은 듯이 지내야 돼요. 그래야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들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나와가지고 방방 뜨는 것을 보면 기본 인간이 아니다 얘네들은. 정말 쥐새끼의 쥐꼬리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인간이라고 쳐줄 수가 없어요. 홍준표 이하, 유승민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인간 이하의 수준들입니다. 전부. 아니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저의 예언은 그냥 대충 받으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제가 예언했던 것 중에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수년 전에 했던 이야기예요. 대통령 선거 출마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자기 아버지의 업보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절에서 불공이나 드리시는 것이 아버지를 위해서 좋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면 아버지와 박근혜의 부녀 평행 이론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망할 거다라고까지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백제의 서동요처럼 트윗 같은 데서 계속 말을 해가지고 결국 그게 현실화됐죠. 5.16이라는 숫자로 당선된 자 정보기관 때문에 망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돌렸었는데 사실화됐잖아요.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이 박근혜가 파면됐을 때 저는 자유한국당 이름 바꾸려고 할 때 한 말이 있어요. 정말로 정치적으로 살아남고 싶거든 당을 해체하고 아예 해체한 상태에서 그 무소속들이 떠돌아다니면서 뭔가 새로운 형태의
결사체를 만드는 방식으로 갔어야 정치가 정화되거든요. 근데 바른당으로 뛰쳐나갔던 자들이 대세를 따라서 다시 큰당으로 복당하는 과정이 생기면서 정치가 이렇게 오염됐거든요. 이렇게 다시 정치권이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관성으로 계속 정치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정말 크게 맞아요. 근데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놈이 그놈인 것들이 훨씬 나쁜 놈하고 진짜 나쁜 놈하고 둘이 단일화 같은 걸로 매기려고 해가지고 또 살아나보려고 발버둥치는 건데 정말 힘들게 보이는 게 어느 정도 지지율이지 어느 정도 이렇게 대적할 만큼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 문재인 보유국인 분들 있잖아요. 민주당. 문재인 보유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0, 80%가 아직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정당 지지율이 50%가 넘잖아요. 이 상황에서 누구를 밖으로 내놔봐요. 여론조사하면 한 자릿수도 안 나와. 안철수 입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랬잖아. 집권 초기에도 말쯤 가면 지지율 떨어질 거야. 그때까지 뭐 컨벤션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벌써 3월달인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5%가량 나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안 떨어지고 그대로 50%예요. 안희정 사태가 났어도 안 떨어져요. 그렇지만 선거에 막상 가보면 뚜껑을 열면 다를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정신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시도를 해보긴 하는데 이상하게 지지율은 그대로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 마인드가 2년 후에 있는 총선까지 갈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6.13 선거 결과가 모든 걸 말해줄 거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이 언제까지 정신승리할지 모르겠어요. 보면 4월에 남북정상회담, 5월에 북미정상회담, 6, 7월에 북한이 그때부터는 또 북중정상회담, 북일정상회담이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올해 1년은 6개 나라가 계속 돌아가면서 정상회담을 할 거예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언제까지 정신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진핑도 종북되고 푸틴도 종북되고 네. 아베도 종북되고 김정은도 종북되고 전 지구의 종북화 뭐 이런 건가요? 걔들 얘들 뭐지?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정치권이라는 게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맞아 이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는 선거야라고 또 정신승리하고 또 계속 가는 건데 빨리 생각 좀 바꿔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불쌍해서 그래 내가 진짜 짠해서 그래. 세비? 그렇게 네. 비싸게 받아 쳐드시면서도 하는 일이라고는 딱 이따위 식인 거고요. 아직까지 이 사람들은 지금 답을 못 찾고 있다는 부분 100%겠네요. 느낌적 느낌은 안철수 스타일로 보면 결국에는 서울시장하고 경기도지사를 나눠먹는 과정에서 또 연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연대 한번 하면 우리가 이러니 합치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안철수 씨는 최근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자유한국당과 연대하는 일이 없다 그랬다고. 근데 지금 말이 바뀌고 있잖아요. 서로 자극하지 않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마지막 희망이에요. 안철수는 보수의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에 6.13 이후에 또 재미있는 그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안철수 컨셉으로는 그 홍준표가 봤듯이 그냥 애예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거기 대장하는 일은 저는 없다고 봐요. 뒤통수가 쌓여서 보니까 당시 김윤호 교수가 조용히 다가오시더니 네. 꼬집어. 텔레비 나오셔야 되는데. 아니 저기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네. 했는데 네. 우리 박연미 기자님이 아까 해주신 얘기. 어우, 빵 터져요. 한 번만 던져요. 들어보죠. 되게 귀한 얘기인데. 예예예. 예, 예. 우리 저 김윤호 씨한테 목덜미를 잡힌 야, 얘기. 이거 대박이었어요. 여사님께서는 뭐 기억이나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이제 미천한 예. 한 초년병 기자죠. 한 5년 차 그 정도 됐을 때 서울시장 시절. 그 저 이제 대선에 출정을 하시려고 출정식을 일산에서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어가서 한마디를 예. 이 딸려고. 예비 후보의 한마디를 따겠다고 예. 제가 그때 치마 입고 있었는데 그 낮은 포복으로 한 100여 미터를 기어가서 후보에게 머리를 딱 들이대고 아 뭐 어쩌고저쩌고 아 그 당내에서 했는데 그 뒤통수가 쌓여서 보니까 제가 저의 큰 머리로 그 후보를 비추고 있던 카메라를 정면으로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야, 그래서 잘못했네. 제가 잘못했죠. 그래서 당시 김윤호 교수가 조용히 다가오시더니 네. 꼬집어. 텔레비 나오셔야 되는데. 근데 그 하지만 저는 100m를 낮은 포복으로 왔기 때문에 네. 난 한마디를 아니, 따야 한다. 기자 정신으로 아무도 안 시켰는데 난 따야 한다 해서 거기 버티고 있다가 이게 뒷덜미를 딱 잡고 만화처럼 질질질질 끌려왔던 이런 아름다운 기억이 야, 있습니다. 후보 사모님에게. 그렇죠. 사모님께서 메이킨 출신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아니,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메이킨 출신이라고 하셨는데 이 천하장사랑 좀 혼동을 했다.
후문이 있어요. 아, BGM이 네. 막 머릿속에서 깔렸어요. 네. 전화장사만 만세. 야, 웹툰이 없던 시절인데 웹툰 가네요. 저는 굉장히 훈훈한 어린 네. 시절의 기억으로 간직하고 네. 있답니다. 그래서 네. 던지셨다는 얘기입니다. 집어던졌다. 여기서부터는 좀 가상이 되는 제가 거잖아요. 제가 잘못했죠. 네. 아유, 머리를 가리는 게 아니었는데. 네. 잘못했네, 잘못했어. 그럼요. 아니에요. 큰 실수를 했네. 근데 대개는 네. 그런 현장이 많아요. 네. 볼펜 기자들은 한마디라도 딸려고 막 가까이 가서 네. 하면 대개는 사진 기자들이나 카메라 기자들이 머리 치와 뭐 그렇지, 그러거든요. 그렇지. 피타 뭐 머리 난리 나요. 예. 근데 그러니까 후보의 부인이 이렇게 직접 한 경우는 전 처음 봤습니다. 저를 사진 머리 치어라고 하기에는 제어를 둘러싼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 차마 침투할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그 두꺼운 경호 라인을 뚫고. 근데 이건 완전히 미담이잖아요. 네, 예. 부부의 극치를 과시한. 그럼요. 네. 그러면서 또 우리 박연민 기자님의 그렇지. 기자 정신. 기자 정신. 네. 저의 힘, 저의 어떤 힘 이런 예, 것들. 그래요. 또 박연미 기자 실검 뜰 것 같아요. 예, 뛰어보자. 그 100m를 이렇게 뛰어가셨으니까 100m를. 아, 그렇죠. 박연미 기자의 연골의 힘. 그래서 지금은. 아, 그때는 무릎이 괜찮아. 오늘 비가 온 아침이라 네, 완전 시리다고. 네, 무릎이 그냥 사종이다 쑤신다고. 그때 생긴 직업병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참 기자란 예. 극한 직업이죠. 그렇습니다. 네. 아, 그래서 험한 노동이죠. 굉장히 저 훌륭한 우리 박연미 네. 기자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자, 기자 정신을 아니. 칭찬해. 박수 한번. 박수 한번.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개헌 얘기가 갑자기 또 급부상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 속보가 나왔죠. 예, 예,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원래 21일 날 개헌안 발의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 26일로 연기를 해서 어쨌든 20일 날에는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21일에는 지방분권, 또 국민주권, 그리고 22일에는 정부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베트남하고 UAE 다녀오실 계획이 있거든요. 다녀오시고 나서 26일에 발의를 하게 되면 예. 대통령이 헌법안을 발의하면 국회는 60일 안에 이 헌법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국회 입장에서 보면 폭탄이 터진 거죠. 그렇죠. 때문에 이제 정치부 기자들도 국회 출입 기자들도 엄청나게 청와대 기자들도 엄청나게 바빠질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여러모로 모양이 안 좋다. 네. 이거 좀 미뤄달라. 라고 그랬죠. 우원식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했죠.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협치의 모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아마 이제 우원식 대표의 의견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개헌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헌안은 국민을 위한 개헌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헌법 잘 안 들여다봤잖아요. 저는 사실은 지난 촛불혁명 때 김제동 씨 때문에 예. 헌법 공부를 많이 했어요. 국민들이. 그리고 헌법책도 그때 많이 팔리고 뭐 이랬다는 건데요. 맞아요. 헌법을 잘 못 봐요. 일단 한자어도 너무 많고 한문도 예. 많고 그리고 법은 법조인들의 것으로 치부됐던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 이번 개헌안은 어쨌든 국민의 헌법 그래서 이제 그 자문특위위원회의 정혜구 위원장 인터뷰를 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자어를 다 없애고 정말 국민들이 잘 봐서 알았으면 좋겠던 내용을 중심으로 담아서 예. 일종의 이제 국민 교양 필독서처럼 그러니까 문장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학자가 참여했대요. 이번 헌법 만드는데 예, 예. 그래서 언어학자 국어학자들이 보고 정말 좋은 문장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게 가방 속에 들고 다니면서 심심할 때 한 번씩 우리 헌법 어떻게 생겼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도록 예. 네. 500만이 참여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헌법안을.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과 이 헌법 자문특위에서 입장을 얘기를 좀 해보자면 그러니까 국민이 원하는 헌법안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왜 국회는 반대할까? 이게 쟁점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국회는 그동안 개헌특위를 1년이 넘게 가동을 해왔어요. 그런데 네. 결정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국회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입법, 사법, 행정이 다 삼권 분립의 국가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행정 권력이 세요. 그래서 행정 권력이 예산안 갖고 있죠. 그다음에 입법도 정부 입법을 할 수 있고 이 정부 입법이 셉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말을 안 들으면 정부에서 정부 입법안을 내버려서 통과시키는 여당의 힘으로 통과시키는 이런 경향성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회주의 소위 얘기하는 이제 국회 안에 있는 의회주의자들은 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이 최소한 동등한 권한을 누릴 수 있게. 그러니까 국회의원,
사람에 대해서는 엄청난 권력과 그다음에 권한도 많고 특권도 많고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정작 의회의 권한은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보면 의회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예. 거예요. 특히 예산 예. 그리고 감사 기능 그리고 입법 기능에 있어서 이 세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 핵심에 있어서 행정 권력이 상당히 힘이 세고 의회 권력은 힘이 약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은 힘이 세지만 의회 자체는 힘이 약하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네. 의회주의자들은 생각을 하는데 과거의 개헌안 같은 경우는 주로 이게 전국이 어려울 때 돌파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저녁 때 태블릿 네. PC가 나오면서 그렇지, 그렇지. 완전히 졸망한 케이스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국민들의 기본권 그다음에 안전권, 생명권 이런 것들이 이제 보장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미 정치화 돼버렸죠. 네. 그래서 핵심은 국회 추천 총리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이제 그 국회의 의회 기능을 좀 확대해달라. 그런데 지금 같은 규정에서 보면 정의당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정당은 다 반대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안에 대해서 일단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국회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시끄럽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국회 권능을 강화시켜달라고 하면 네.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그 안을 만들든가 네. 그렇죠. 큰 일을 안 하니까 결국 대통령이 나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대통령 공약으로 자 개헌한다. 네. 그리고 6.13 지방선거에 동시투표하겠다. 그러고 그것을 취임할 때부터 계속 틈날 때마다 개헌합니다. 개헌 안 할 거지 처음에 야당이 그랬단 말이에요. 네. 권력 잡기 위해서 공약으로 걸었지만 집권했으니까 개헌 안 할 거지 안 할 거다 개헌합니다. 예. 전문에 뭐 넣겠다 어떤 정신 넣겠다 이 기본권 특히 이제 지방분권 강화한다 이런 얘기 쭉 했고 권력구조 문제만 이 사실은 예전 대선부터 대통령 4년 중임제 입장이었어요. 그러다 이제 중임제, 연임제라고 이름을 바꿨고. 자, 중임하고 연임의 차이 한번. 차이가 있죠. 네네, 그러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짚어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예. 중임의 경우에는 예. 이게 지금 미국식 중임. 예. 이 4년 대통령을 해요. 그리고 재선에 나가 떨어졌어. 네. 그럼 대통령이 못 되잖아요. 예. 다음 대선에 또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또 당선이 되면 또 해. 네. 예. 그러니까 이어서 8년이 아니라 예. 4년 하고 떨어졌다가 다음에 또 다시 후보로 나와서 당선되면 네. 또 4년 하고 이럴 수 예. 있는 건데 예. 연임은 예. 재선에 떨어지면 끝입니다. 한번 했고 네. 다음에 또 나왔는데 떨어지면 네. 굿바이. 근데 재선에 네. 성공하면 8년 연임 가능. 하지만 재선에 떨어지면 이제 못 나오십니다. 끝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아. 그 차이입니다. 참 재밌는 포인트가요. 이게 지금 그 국민이 예. 국민이 원하는 개헌안이거든요. 근데 이 개헌안에 대해서 조사를 했대요. 2,000명 그 심층 면접 조사를 했는데 참 재밌는 두 가지 조사가 있으니 그게 뭐냐면 또 하나는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요. 그걸 송경환 네. 님이 네. 제왕적 국회의원이 문제입니다. 라고 문자 보내셨어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지방의회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이 또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권한을 더 주면 더 이상한 짓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과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여전히 대한민국 안에는 반정치 담론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불신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이것을 신뢰로 만들려면 국회 스스로가 노력해야 되는 네. 측면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특히 네. 이제 지금 국회 추천 국무총리 주장을 하고 있지만 바른미래당은 또 이건 반대예요. 왜냐하면 사사건건 대통령하고 총리 국회가 추천한 총리가 만약에 된다면 사사건건 대립하면 그 누가 그 혼란을 책임질 거냐. 비효율을. 이건 안 된다. 그 와중에 국회에서는 국회 추천 총리가 만약에 등장할 경우에 홀대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미리 그렇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 아니라고 왕따시키고 홀대하고 그러기 있기 없기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뚜껑 열어봐야 되는 얘기고요. 그렇게 할 건지 말 건지. 저는 일단 이 개헌을 하고 여기서 전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 과정은 참 필요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우리가 살다 보면 혹시 사람들이 많이 알아들을까 봐 일부러 어렵게 써놓은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예전에 네. 그 맞아요. 한 명문대 교수님이 네. 진짜 어렵게 쓴 그 거의 뭐 은어에 가까운데 그렇죠. 그래서 암호 네. 그 이걸 해독하는 게 거의 암호 해독 수준의 맞아요. 논문을 냈는데 어느 제자가 똑똑한 제자가 그걸 다 풀어냈어. 네. 이 교수님 어떻게 반응했냐? 대노했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심지어 교수들 그건 중에 옷자도 고치지 말하는 사람들도 그 그래요? 교수 사회가 논문을 쓰는 그 형식하고 거기에서만 사용되는 죽은 말들 있잖아요. 네. 그 말을 굳이 사용하는 건 이 배운 사람들의 카르텔 안에 무식한 너희들이 들어와서 이해하길 원치 않는다는 하나의 벽도 사실 존재하는 거예요. 예, 예. 그 법조문도 대표적인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인데 네. 이번에 법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놓은 좀 더 친절한
헌법 전문이 등장을 한다면 그리고 거기에 시대 정신이 반영이 된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달라진 시대상, 달라진 눈높이가 반영이 될 것이고 기본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 우리 사회 전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한 초석을 놓자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 가장 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국회는 내각제를 원해요. 국회는 내각제를 원하고 다른 막 서양에 잘 나가는 나라들 다 내각제하는데 왜 우리만 내각제를 안 하냐고 주장을 하는데 국민은 내각제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회를 불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의 기능을 확대하는 거에 90%가 반대하는 걸로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문위원회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2,000명 심층 조사 결과가 정말 재미있는 건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국회 스스로 반성해야 될 대목이 있고 그 국회 권력이 교체되지 않는 한 과연 우리 국민들이 내각제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지금 이원집정부제라도 하자는 거거든요. 그 국회 추천 총리가. 근데 결국은 참 지금부터 오늘부터 아마 전쟁이다. 예, 하나만 토를 달면 이게 전쟁일 일이 아닌 게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 혹은 뭐 국민개헌특위는 이게 통과일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을까요? 국회 통과 못하는 거 뻔히 알잖아요. 네. 의석 구도상 지금. 왜냐하면 200명의 의원이 동의할 사람이 없잖아요. 사사건건 반대하고 있는데 야당 의석이 더 많고. 그럼 이 상황에서 논의를 촉발하기 위한 압력의 방법으로 불쏘시개 같은 우리가 고민한 건 이런 건데 함께 논의해 봅시다라고 던지는 거죠. 이게 전쟁할 이유가 없이 받아서 고민하고 그러니까요. 좋은 건 받아들이고 필요한 건 보완하면 된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일해 주십사 당부 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오셨습니까? 지난주 발언으로 이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공수 터지는군요 이제. 문재인 정권은 사실상 남들이 모두 하자고 할 때는 사실상 하지 말자고 하다가 이제 와서 사실상 남들이 모두 신중하자고 하니까 사실상 서둘러 하자는 청개구리 심포를 사실상 접어두길 바랍니다. 귀여운 매주 일치월장이네요. 그러니까 청개구리 심포. 하루에 한 시간씩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뭐 사실상 그렇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쉬고 싶으실 때 대신 모셔도 돼요. 네, 그 말입니다. 자 나오시면 뭐 제가 성대모사 할 일이 없을 텐데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문 보궐 정권은 반 대한민국 세력들과 한편을 먹는다. 윤상씨라면 김일성 찬양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한 간첩 윤희상, 5.18 광주폭동 핵심으로 보상금 받고 월북한 대동고 출신 윤기권, 김일성이 북한에서 만든 5.18 영화의 주인공 윤상원, 이들 중 누구와 가까운 집안입니까? 연병하는 거죠. 일단 윤상씨의 본명은 이씨예요. 이윤상이에요. 빅뉴스가 하나 나온 거죠. 4월 초에 평양에서 남쪽예술단의 공연이 열린다. 작곡가 겸 가수 윤상 씨가 그 단장을 맡았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성월 단장의 예술단이 내려와서 공연을 하고 가고 나서 일종의 이제 답방? 그 차원에서 지금 공연이 열리는 건데 일단은 지금 오늘 나온 보도까지를 보면 또 보도가 연속해서 나올 겁니다. 우리 방송 이후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에 가는 공연하시는 분들, 가수나 이런 분들이 누구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기획사 같은데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네. 뭐 가수 누구시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보도 나온 사람들 중에는 가수 조용필 씨, 다음에 이선희 씨, 당연히 해야죠. 예. 뭐 그리고 뭐 백지영 씨도 있다고 하고요. 윤도현 씨도 좀 들리고. 조용필, 이선희, 윤도현은 이미 북한에서 공연을 해본 적 있는 사람들이죠. 네. 대부분 다 참여정부 때인데 참여정부 때는 그런 식의 교류가 많았어요. 이번에는 이제 윤상 쪽의 감독을 맡는 거죠. 가수 윤상이. 평양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기로 하면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민간 교류의 또 다른 한 축이 되는 것 같고요. 조용필 씨는요 올해가 데뷔 50주년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필 씨 데뷔가 우리나라 나이로 18세이기 때문에 데뷔 50년 와 데뷔를 18세 했어요. 18세 고등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더군다나 조용필 씨가 보통의 아이돌 같으면 20대 초반에 데뷔 많이 하는데 뜨기 시작한 게 3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이가 많은 거예요. 보통 가수들은 20대 초반에 뜬다고요. 데뷔하고도 10년이 훨씬 있다가 제대로 떴기 때문에 10년 정도 있다 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조용필 전성시대는 30대였던 거거든요. 이게 보통의 가수들은 20대 전성기에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어쨌건 올해 조용필 씨가 데뷔 50주년에서 잠실 주경기장에서 또 공연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다음 달 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월 초니까 우리나라 가수들 중에 정말 그 베테랑급인 분들 이유가 있습니다. 한류스타라고 말하는 아이돌이 들어가기는 좀 북한은 그렇게까지 분위기는 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쪽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가수들
위주로 구성한다는 게 원칙인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양 공연의 총 감독으로 윤상실을 이렇게 선택한 게 제가 정부 선택을 너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보는 순간 정말 참으로 적절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 이유는요? 이게 대한민국 연예계나 대중예술계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치면 사실 SM 엔터테인먼트나 YG의 수장을 선택을 해서 총감독을 맡겨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상업적으로 흐를 우려가 있고 여러 가지 순수한 의도가 이렇게 좀 흐려질 위험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봤을 텐데 거기에 그 윤상 씨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입지라고 해야 되나? 비슷한 기여를 한 사람 중에는 윤종신 씨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윤종신 씨보다는 이미지로 보나 어떤 그동안 해왔던 어떤 그 기록으로 보나 굉장히 이게 순수하게 어떤 행사의 취지를 집중할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윤상 씨가. 윤상이 작곡한 노래들 많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보랏빛 향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병열차 안에서 김민우가 불렀던 얼마 전 돌아가신 분 황치훈의 추억 속의 그대 뭐 이런 노래들을 작곡하신 분이고요. 가수 겸 작곡가 뭐 이렇게 부르면 될 것 같고 그 저번에 우리가 북한에서 오신 분들 인터뷰를 해보면 제 얘기 같은 노래는 그냥 일상적으로 불린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이 한국 음악을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받아들인 가운데 우리가 보통 한류 그러면 일본이나 중국 같은데 또는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데 보면 지금 K-POP 위주로 알려져 있지만 북한에서 한류는 현재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정도의 음악들이 북한에서 유행하고 있다. 삼지연 악단이 이번에 와서 공연할 때도 보면 북한 노래 부르면 객석에 반응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르는 노래거든. 근데 아는 노래가 나오면 박수치잖아요. 뭐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럼 이번 공연에는 뭐 방탄소년단이나 엑소 같은 그룹은 가기 힘들겠네요. 갈 수는 있지만 사실요. 저 예전에 이선이나 조용필 씨 공연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 모르는 노래가 나오면 일단 공연을 만약 2시간 한다고 쳐요. 그중에 한 30분은 조용해요. 그냥 뭔 노래 부르는지 저게 노래 잘 부르는지 못 부르는지도 몰라. 그러다가 아는 노래 불러주고 북한 노래 불러주고 하면 분위기가 떠. 그다음부터는 모르는 노래가 나와도 박수쳐요. 근데 이제 아이돌 가수들 같은 음악은 북한 분들이 아직 랩을 따라하기는 좀 안타깝네요. 정말 제일 좋은 걸 주고 싶은데 그래도 몰래 몰래 다 듣고 알고 있다고 하지 않나요? 뭐 소녀시대는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소녀시대 같은 아이돌 중에서도 고창급에 속하는 그런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 자, 이 와중에 윤상의 종북 논란이 있어가지고 윤상 씨의 종북 논란 이야기 잠깐만 할게요. 논란이라 할 것도 없고 그냥 무식한 것들이 가짜뉴스 퍼뜨린 건데 방자경이라고 중국 분인가요? 이름이 왜 이러지? 나라사랑 바른 학부모 실천 모임이라고 하는 분의 트위터에 이렇게 썼어요. 문 보궐 정권은 잠깐만요. 문재인 대통령이 보궐 대선으로 당선됐다 뭐 이런 개념으로 지금 조롱하는 거죠. 네. 문 보궐 정권은 반 대한민국 세력들과 한 편을 먹는다. 윤상씨라면 김일성 찬양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한 간첩 윤이상. 5.18 광주폭동 핵심으로 보상금 받고 월북한 대동고 출신 윤기권. 김일성이 북한에서 만든 5.18 영화의 주인공 윤상원. 이들 중 누구와 가까운 집안입니까? 이현병하네요. 일단 윤상 씨의 본명은 이 씨예요. 이윤상이에요. 아니 그리고 여기에 나온 그 팩트들이 다 틀렸어요. 팩트가 아닌 완전 이거는 99.999가 아니고 이건 200% 가짜뉴스예요. 가짜뉴스라는 이름을 붙여주기에 좀 부끄러워요. 그냥 헛소리예요. 그냥. 임을 위한 행진곡은 일단 윤이상이 작곡한 게 아니고요. 김종률 씨가 작곡하고 백기환 선생이 작사한 것으로 알려진 그런 노래고요. 일단 틀렸잖아요. 그리고 뒤에 나머지 나와 있는 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윤상 씨가 예술감독이 내정이 되니까 윤상 씨를 까기 위해서 뭔가를 들이댔지만 팩트가 맞는 게 단 한 가지도 없는 이런 상태로 지금 그러니까 이런 공연의 단장을 맡으면 정북으로 까버리는 거예요. 정말 비열한 거죠. 근데 이런 식의 윤이상이라던가 뭐 월북한 대동고 출신 윤기권이라던가 이렇게 팩트하고 소설을 적절하게 섞어서 지금 돌아다니는 가짜뉴스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게 이런 데서 나왔다는 게 보여주는 일부분인 것 같아요. 삼지연 악단 공연할 때 마지막에 서현 씨 나왔잖아요. 이 소녀시대. 예. 이때도 서현도 종북이다 이런 식으로 얘네들 어떻게 하면 좋니? 왜냐하면 미국도 지금 북한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하는 트럼프가 있는데 종북이네. 종북이잖아. 뭐 그러면 저 북한 여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저도 종북인가요? 종북이지. 아,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사람들 그냥 평생 북한 싫어하면서 그냥 사세요. 바라지도 않아 뭐가 바뀌기를. 단
미국도 등 돌렸고요. 북한과 만나면 다 정북이야.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 거예요, 대안이. 야, 이런 사람들은 진짜 실제로 북한 사람 만나면 그 자리에서 오줌 싸겠네요. 무서워가지고 막. 이승만 때부터 지금까지 북한 빨갱이론에 의해서 잡혀가고 다치고 죽고 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정권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뭐 옛날에는 정북이라는 표현 안 썼고 친북 이런 표현 많이 썼죠. 친북. 예, 예. 친북 또는 빨갱이 간첩으로 몰아서 지금까지 탄압해오면서 정권을 유지해왔던 자들이 이런 논리대로라면 그냥 트럼프부터 정북이라고 시위를 하십시오. 미국 대사관 앞에 가서 트럼프가 왜 북한 김정은을 만나냐라고 시위를 예. 하면서 트럼프 탄핵을 주장하는 게 맞죠. 그렇죠. 뭐 트럼프를 공산주의자라고 이렇게 고발해야죠. 이 사람들이 추종하는 그 반신반인이 있잖아요. 박정희 칠사남북공동 서명했거든요. 종북이네. 종북이 아니라 이건 매국노예요. 김일성한테 나라를 바치려고 했던 매국노. 그리고 박근혜는 구구절절 김정인한테 연애편지 쓴다고 했잖아. 박근혜도 아련해. 박근혜는 뭔 관계였을까? 플라토닉 러브. 그건 아니야. 플라토닉 러브. 박근혜가 어쨌든 간에 박근혜도 종북이고 심지어 이명박도 천안함 사건을 북한이 한 것처럼 해달라고 또 돈을 주려고 네. 했다는 정북이네 씨. 봉투로 이렇게 쭉 공손하게 네. 이분들 굉장히 그 결연한 의지와 함께 일본은 찬양하고 북한은 싫어하는 대표적인 세뇌되어 있는 그런 대표적인 세력인데 정말 일고의 가치도 없지만 정말 이건 너무 저질이지 않아요? 아니 요즘은 그 아베가 또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럼 아베도 정북이네? 정북이죠. 네. 머릿속에 칩 하나가 입력돼 있는데 트럼프도 김정은을 만난다고요. 근데 무슨 성조기 들고 나왔고 지랄이세요. 아직까지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80년대 만화영화 있잖아요. 또리 장군 보면 북한 사람들은 머리가 돼지로 돼 있잖아요. 그 팔다리는 있지만 머리가 돼지로 돼 있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건 윤상 씨하고 현성월 단장이 이제 20일 날 만난답니다. 판문점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간에 어떤 이야기를 하겠죠. 현성월은 이제 정반대 위치가 되는 거죠. 북한에서 공연을 네. 하게끔 준비해주는 역할을 하고 윤상 감독은 이제 이러이러한 라인업으로 공연을 하고 싶은데 어떻겠느냐 또는 이런 공연에는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 이런 식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조용필 씨가 한국에서 했던 공연을 평양에서 직접 가져가서 한다 그러면요. 깜짝 놀랄걸요. 같이 가시나요? 생각 중에 있는데 제가 방송이 바빠가지고 뭐 혼자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네. 검찰은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전쯤이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혐의는 18가지에 달한다고 합니다. 뇌물수수, 배임, 횡령 뭐 여러 가지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공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는데 과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걸까요? 자 이 문제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강욱 변호사 연결하죠.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예. 예. 당연한 귀결이라고 보십니까? 그럼요. 뭐 만시지탄 사필귀정이 당에 들어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판단하시는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돼야 하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결과가 언론을 통해서 일부 알려졌지만 예. 범죄의 중대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심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본인이 사실관계 일체를 지금 부인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1억 원 정도 인정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상 내용은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러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에 의하면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러면 공이 법원으로 넘어갔는데 영장 발부 여부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네 저는 뭐 발부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확신의 근거도 말씀해 주시는 똑같은 이유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로?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속영장 발부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법원이 영장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네. 가장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음흠.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고 있느냐라는 예. 걸 우선적으로 보죠.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쭉 그 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만은 측근이나 핵심 신복들이 전부 자수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이제 다스의 실소유주 등 기타 문제에 모든 것이 다 이명박 씨가 주범이다라는 진술을 다 한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뭐, 사위까지 자수서 냈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건 네. 못 봤는데. 예. 네. 자수서라고 네. 하는 거는 범행을 인정하는 사람이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나도 범인이다. 그런데 네. 내가 혼자 한 게 아니라 주범이 시켜서 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 5억 원 전달됐다는 의혹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 이거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전달을 했다라는 자수서를 제출을 한 것으로. 그러니까 피의자로 입건된 아하. 후에
자수서를 네. 사유가 냈다는 이런 보도가 오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버리면 뭐 재판에서 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 볼 때야 네. 그 형, 조카, 아들, 사위, 또 부인까지 관련이 돼 있는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다 인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 범죄 혐의는 소명된 거고요. 예. 그다음에 피의자의 태도가 어떤가를 봐야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심각하다. 예. 이렇게 해서 영장을 발부하는데 논리적으로 뭐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하나만 더 여쭤보죠. 그 부인 김효롱 여사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럼요. 예. 왜냐하면 지금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김효롱 이라는 점을 사위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예예. 예. 예. 그리고 돈을 준 사람도 그쪽에 요구해서 줬다는 거를 진술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용처가 뭐 어디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명박 씨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맞지 않다는 객관적인 정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거는 당연히 받았다고 지목된 본인을 불러서 확인을 해야 될 일인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건 사법적인 네. 부분이 아니라 어찌보면 정치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김윤옥 네.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렇죠. 네. 지금 보도에 나오고 있는 의혹이 만약에 검찰이 사실로 판단을 했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럼요. 구속, 불구속을 떠나서 기소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뭐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기소하면서 부인까지 기소하느냐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이건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까? 그 구속을 할 때는 부부 간에 동시에 구속하는 거를 좀 피하는 일종의 검찰 내부의 관행이 있습니다. 예. 네. 예. 기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구속 기소는 뭐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예. 그 다음에 피의자로 입건이 된다면 그 진술하는 분의 태도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검찰도 입장을 정하겠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다면 기소 여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고 남편처럼 전면 부인으로 일관하면 역시 기소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뭐 검찰이 선택의 여지를 아예 그 김윤옥 여사가 뺏어버리는 거네요. 만약에 부인하고 이런다면. 아,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아들 시영 씨는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님? 아들은 아무래도 그 적극적으로 범행에 나서서 예. 뭘 주도한 바는 없기 때문에요. 예, 예. 그 뭐 기소 여부나 구속 여부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겠지만.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전에 나오는 여러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최소한 방조범 내지 공범으로서 역할한 지점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부분도 확인이 된다면 교과서적으로는 기소가 함께 돼야지 맞죠. 아니 그러니까 엊그제 나온 뉴스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큰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상은 회장. 네. 이상은 회장의 그 통장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 배당금을 받아서 자기 전세금으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수억 원을. 그렇죠.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아버지는 나는 모르는 일이고 우리 형하고 아들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회사 안에서 예. 지금 진술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본인은 이제 그거에까지 어떤 공범으로 엮이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예. 그 이시영 씨 입장에서는 본래 이상은 회장 명의로 돼 있는 통장에 들어가는 배당금은 예. 우리 아버지 거니까 통장을 나한테 달라. 그렇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한을 보더라도 증여인데 세금을 전혀 안 내고 10억이 넘는 돈을 그냥 썼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세포탈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 이게 뭐 백보를 양보해서 이상은 씨 돈이 맞다. 라고 치더라도 그럼 남의 돈을 갖다가 왜 함부로 쓰느냐. 이거는 명백한 업무상 횡령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도 상당히 이시영 씨도 곤란한 상황에 있는 거고요. 단지 예. 그것이 누구하고 어느 정도 공범 관계가 되느냐의 문제만 남은 것이지. 예. 교과서적으로는 이시영 씨도 피의자로 입건돼서 그 처벌 받는 게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유도 지금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럼 경우에 따라 직계가족이 도대체 몇 명이 기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이러면?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경우 지금... 보셨어요, 변호사님?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일가족이 이렇게 총동원돼가지고 범죄에 예. 관여되고 예. 또 서로의 입장이 다르고 저는 과거의 사례 중에 떠올렸던 게 노태우 씨가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서 내 비자금을 동생한테 맡겨놨었다. 아, 예, 예, 예. 예, 근데 동생 노재우 씨는 그런 적 없다 해가지고 두 분이 서로 소송한 적이 있었죠. 예, 예. 아, 맞아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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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때도 둘이 다 무슨 뭐 입건돼가지고 구속되고 처벌받고 돈 문제로 예. 그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예. 이번 일은 참 하여튼 세계적으로도 잘 없는 일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기억에 전두환 그 전 대통령 뭐 동생 경환 씨
형 또 형도 있었는데. 형 기환 씨. 예, 뭐 있었지만 그건 다 별건으로 따로따로 이제 그 사법 처리가 됐던 그렇죠. 경우고. 독자적인 권력형 비리로 그분들은 다 따로따로 사법 처리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동시에 이렇게 수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죠. 제 기억에 이런 경우를 본 기억이 없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는데. 예. 자, 재판에 넘겨진다고 가정을 하고요. 지금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지금 검찰이 영포빌딩 지하 2층을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상당량의 문서를 확보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결정적인 네네. 물증이 많이 나왔다라는 건데 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걸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네. 그 분석이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검찰이 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물을 입수했기 때문에 이건 증거로서 인정될 수 없다라고 재판에서 주장하기 위해서 행정소송까지 간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네네.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 지점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워낙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투거나 변명할 여지가 없다 보니 예. 그럴 때 법률가들이 조언하는 것은 이제 절차의 흠결을 문제 삼아라 조언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유법 수집 증거. 네, 그렇죠. 예, 예. 이는 배제한다는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독수독과 이분이라고 하는 그거죠, 그게. 네, 네. 예. 거기에 기대서 이제. 그 모양을 만들어 보려고 예. 그런 법률적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찰도 그러한 점을 예상해서 맨 처음에 이걸 압수해가지고 왔을 때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을 했고요. 예. 그래서 추가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에 대한 영장까지 발부를 받은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법원이 이미 이 자료는 증거로서 압수해야 될 가치가 있다라고 먼저 판단을 한 거거든요. 네. 그 단계에서 법원이 이 자료를 가져오는 것 자체가 대통령 기록물을 가져오는 게 불법이라서 안 된다라고 했으면 영장이 안 나왔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판단은 이루어진 거고요. 예. 어찌 보면은 굉장히 필요없는 형식적 트집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궁하다는 얘기라고밖에 안 보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그런 시도가 법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준해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증거물을 다 부동의하는 바람에 인정하지 않는 네. 바람에 네. 심리가 100번까지 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뭐 한참 길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재판이. 그렇죠. 재판을 최대한 끌려고 하긴 할 겁니다. 그래요? 부동의라는 말은 증거에 동의한다고 해서 내가 그 증거를 인정하고 범죄를 자백한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예. 증거에 부동의한다는 말은 그 증거가 존재하는데 네. 나는 그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 내지는 뭐 내가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 아니면 그런 취지가 아니다. 그다음에 그 사람 얘기는 아마 그런 뜻이 아닌데 검찰이 이쪽으로 몰고 갔을 것이다. 네. 이런 주장을 할 때 이제 그 부동의를 하거든요. 네. 그럼 부동의로 나타나는 효과는 검찰에서 이미 진술을 한 번 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이 증인신문을 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인 이명박 씨가 본인의 범죄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죄송합니다. 논리적으로도 당연히 증거를 부동의해야 되는 거고요. 예. 이제 증인들이 수없이 많이 등장을 하겠죠. 그렇겠죠. 그 증인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형제, 뭐 조카, 아들 그다음에 그 김희중, 김백준 씨 같은 신복들, 예예. 예. 그다음에 당시에 수하에 있었던 공무원들이 다들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던 날 새벽에 그 조서 검토만 한 7시간 걸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꼼꼼하게 조서를 살피고 이제 도장 찍고 나온 거잖아요, 조서에. 네. 근데 법원 가서 그거를 그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본인은 이제 피의자 신문조서에 인정, 그, 날인을 하면, 예. 그거는 이제, 그, 무슨 검찰이 고문을 했다는 주장을 하지 않는 한 그건 증거로 채택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예. 참고인들의 예. 얘기죠. 여타의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관한 진술은, 예. 자기가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이제 소위 법이 말하는 전문 증거가 되는 거고요. 아, 예. 예, 직접 증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알고 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제 그럴 때는 형사소송법상 증거에 동의하는 이제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예. 그게 동의를 하지 않으면 증인신문을 해야 하고요. 예. 그리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본인이 진술한 내용이 적혀 있는 서면을 검사가 제시합니다. 그러면 그 진술을 했던 사람이, 아, 이거 내가 말했던 거 맞다. 네. 그리고 내가 확인하고 도장 찍은 거 맞다. 이러면은 또 증거로 채택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그거는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해서 인정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네네. 잘 버티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재판 전망 이야기 나왔으니까 가장 첨예하게 맞붙을 대목이 어디라고 보세요?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제 뇌물죄를 많이 기본적으로 다투겠죠. 예. 이제 그거는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받은 돈도 꽤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면서 액수를 빼려고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한 게 아니고 뭐 후보 때 한 것이고 뭐 다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한 것이고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왜 그걸 가지고 심하게 다툴 것 같냐면 뇌물죄가 지금 법정형이 제일 중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1억 원만 넘어도 징역 10년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최대한 많이 다툴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하지 못한 근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이 다스는 누구 겁니까? 물어본 거잖아요. 네. 그리고 법원 판결에서 다스는 MB 겁니다라고 법원 판결이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다스는 공식적으로 MB께 되는 겁니까? 변호사님? 뭐 공식적으로 다스가 누구 거다라고 뭐 정해주는 거야 없겠지만. 네.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하면 법적인 판단으로 다스의 실소유주가 입증이 되는 거고요. 네. 실소유주라고 하는 게 법원이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주식은 명의신탁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름을 소유자를 적어놓는 게 인정이 되거든요. 부동산과 달리. 아 그런가요? 예. 예. 그러니까 부동산은 실명거래법이 채택된 이후에 네. 등기가 돼 있는 사람이 소유자잖아요. 네. 주식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 그럴 때 법원이 그 판단을 하면 그건 공신력 있는 판단이 되고 예. 다른 사건이나 재판에서도 그 사실관계를 전제로 이제 다 판단을 하는 거죠. 네. 사실상 공공의 선언을 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확정하는. 그래. 예. 그래요. 마지막으로 어떤 의원은 이렇게 주장을 하시던데요. 만약에 그 법원 판결에서 다스가 MB 것으로 확정이 된다면 네. 결과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때 재선 허위 신고한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그럼 부정선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공직자 윤리법하고 기본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라서요. 예. 예, 그, 본인이 허위 사실을 얘기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선거에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얘기하는 거는 비방이 돼서 선거법 위반이 돼서 부정선거로 해당이 되고, 네. 당선 무효가 되기도 하는데요. 네. 자기가 자기 일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거는. 아, 그런가요? 네. 네, 근데 하여튼 서울시장 때부터도 이미 재산 등록 대상자였고요. 네. 그 전에 국회의원 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공직자로서의 도덕적인 기반이 완전히 완벽하게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버스 지나간 다음에 쓸데없는 질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원칙적으로 또 짚어야 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변호사님.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강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